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5분 특강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증여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여세의 과세가액인데요. 자, 세금을 부과할 때 어디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라고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비과세 등 과세가액 분산인 및 추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고 그리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증여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담보된 채무, 이런 것들을 차감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계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자,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과세가액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6억이고요. 그 다음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은 5천만 원.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1,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는데, 직계존속이라 하면 어머님, 아버님을 합한 금액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분한 분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 두 분을 합쳐서 증여재산 공제를 계산한다라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아까 인척 공제 등을 제외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은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이 과세가 돼요. 그래서 1억 원 이하라면 10%, 5억 원 이하라면 20%, 그리고 10억 원 이하라면 30%, 30억을 기준으로 이하라면 40%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옆에 있는 누진공제액은 뭐냐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증여된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주면 증여세가 계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할증과세라는 것도 있고요.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있는데 손주한테 증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손주라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40%의 세율을 할증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제대로 잘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우리 세무서에서는 신고세액공제라는 것을 적용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주게 되고요. 요거는 신고만 하시면 적용이 되는 거라서 만약에 납부를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신고는 제대로 해 주시면 공제는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5분 특강 부담부증의 모든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